원래 인생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월 200만 누가 나한테 공짜로 주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가. 사람들이 계획을 처음에 세우려고 할 때 어디에서 막혀요?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들어해요? 미래의 생각을 안 하고요. 1년에 하나씩은 꼭 이뤄내는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오늘은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라는 네.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저자님 만나기 전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이렇게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질문이 올라온 책입니다. 근데 네. 질문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진짜 집중적으로 네. 주셨어요. 계획적으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임다혜님을 모셨거든요. 네. 이분을 소개하자면 적당히 벌고 적당히 놀고 싶은 사람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네. 또 벌써 세 번째 책을 낸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네. 방송에 제일 많이 출연해 주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초반에 화차라는 네.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네.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 이제 세 번째 책이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계획하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계획은 하지만 실천이 또 안 되죠. 네. 우리 작가님 목소리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왜 떨려요? 벌써 세 번째인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KBS에도 나오신 분이 왜 떨리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네. 진심으로. 이게 보통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네. 방송 출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뻐진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공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네. 네. 그래서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아까 오빠쇼님께서는 그럼 1년만 계획적으로 살면 되냐 이렇게 말하던데 1년만 계획적으로 살고 나머지 방탕하게 살기. 저는 사실 그 임다혜님이랑 친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혜가 이 책으로 네. 강의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1월에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다이어리를 써보는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그런 수업이랄까요? 예. 과정을 한번 했었어요. 한 달 동안 써보기. 와. 예, 예. 근데 어땠어요? 그때 몇 명이 모였었죠? 거기 참여하신 분이 한 100명 정도 되시고 강의만 들으신 분은 좀 한 1,200명 더 계셨어요. 와. 강의만 한 300명 듣고 실제 참여한 건 100명? 네. 카톡방에 매일매일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와. 했는지 안 했는지만. 근데 일단은 자기 계획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걸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못 짜고 인증부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짜는 시간을 한 3, 4일 정도 드렸는데 의외로 이 계획, 내가 뭘 원하고 어떤 걸 때문에 이거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왜 인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들어보면 나중에 저희가 막 100억 부자 뭐 그런 이런 게 꿈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인생 계획 받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 생각하고 비슷하구나. 다 그냥 건강하고 남편이랑 아이랑 잘 지내고 약간 안정된 행복한 네. 노후 정도?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네. 내 계획을 제대로 한번 죽을 때까지 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을 적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근데 이 막연함을 정확하게 쓰는 작업이 진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이거를 결론을 만들었어요? 난 어떻게 살고 싶다, 이걸 어떻게 찾아갔어요? 사실 저도 하면서 저도 네. 한 달 이상 걸렸는데 이게 3, 4일이나 일주일 정도에는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책에 나온 것처럼 일단 한번 싹 망해보고 그때 고민을 몇 달 동안 해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고 관련 책도 막 읽어보고 그 남편이랑 또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 넘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그런 과정이 좀 길게 있었어서 아, 이게 단기간에는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속 그런 생각을 해보는 질문을 해보는 그냥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네.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써왔어요? 네. 써왔죠. 꾸준하다잉. 네.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길게 해도 돼요. 네. 네. 뭐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는 자기 개발서이면서 한편의 에세이 같다. 다이어리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작가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작가의 인생이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에 그렇다. 자기계발서 중에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거나 타인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했다.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 없이 현실적인 조언이 가득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법한 현실적인 조언들, 극화하지 않음이 좋았다. 어려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던 작가의 꿈은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한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집에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따금씩 커피를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누군가에게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꿈이라고 적을 만큼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책에 담담히 적어놓은 지난날의 기록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짠할 수가 없다. 작가의 삶이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거운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후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분들도 계실 것이다.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든 상황인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책을 권해주고 싶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결국에는 꿈꿔왔던 평범한 인생, 그 이상을 이뤄낸 임다희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와, 잘 썼다. 네. 네. 왜 내가 감동받았지? 이상하게 짠한 걸로 감정 이렇게 했지. 거기에 좀 꽂혔어요. 저는 안 짠한 걸로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님은? 이 책은 다른 사람의 목표가 아닌 나의 목표를 정해서 매일 쪼개어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방향성과 실행을 항상 체크하며 매일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임다혜 작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진실되게 담겨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다이어리 작성 방법 책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책은 단순한 목표 관리나 다이어리 작성법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 책은 철학책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만족하는 삶인가에 대한 저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읽은 많은 책과 사유, 경험들을 바라보며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했다. 저자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명품을 휘감고 전지현처럼 예쁜 내 모습을 비전보드에 붙였다가 어느 날 다 뜯어버린다. 이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었음을 인식한 것이다. 작가는 기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모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갈지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썼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뛰어난 메타인지를 가진 작가를 보며 막연하고 이상적인 모습만 꿈꾸면 현실화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 이상의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내가 정의한 행복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작가에게 존경과 감동을 느꼈다. 다이어리를 통해 이룬 경제적 목표와 저자로서 책을 내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 책은 육아를 하다가 다른 일을 모색하고 있는 분들이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컨텐츠를 쌓아나가고 싶은 분들, 내 진짜 목표는 무엇인지 찾고 싶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써봤습니다. 아, 네. 우리 열심히 했다. 아, 감사합니다. 하수영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자기계발서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정답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꼭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빠서 안 읽게 됐었어요. 미라클 모닝 좋은 책이긴 한데 좀 미라클 모닝을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긴 한데 그건 제 삶의 방법인 것뿐이죠. 근데 이 책은요, 뭐라 그럴까, 딱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라고 그냥 권유를 하는데 근데 거의 그냥 뼈대도 아니고 그냥 한번 권유를 한 것들인데 뼈대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살도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것도 진짜 본인의 경험으로 진짜 깔끔하고 명쾌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얇고 임팩트 있고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지도 너무 예쁜데 임대 작가는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것도 좋았어요. 네. 저는 진짜 읽으면서 생각보다 더 좋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를 더 다시 또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되게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원래 뼈대는
다이어리 작성에 대한 게 뭐 주고 이런 사이사이 채우는 게 부인데 네. 이게 거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약간 주와 부가 바뀌었어요.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좋았다고 하면 이제 더 이제 메인이 되고 작성법 같은 건 이제 사이사이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애초에 이 책 컨셉이 이런 내용이면은 뭐 부동산 투자 책이 따로 나오고 그 책 뭐 출판에 그쵸. 관련된 책이 따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야 되는데 권유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은 뭐 30대 조기한테 파이어적으로 앞부분만 따로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권으로 이제 그 사이드 잡으로 책 출판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책 이렇게 해야지 누가 요즘에 오프라인으로 다이어리를 쓰지 않는데 손으로 다이어리를 쓰지 않는데 그걸 누가 잘 쓰는 방법을 책을 보고 찾아서까지 쓰겠냐 네. 그래서 책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컨셉을 아예 그런 식으로 약간 될 만한 식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걸 다 우여곡절을 거치고 또 제일 또 많이 나왔던 얘기는 사례가 여기는 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작성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좀 첨가해서 넣으라는데 제가 이거를 2018년도에 블로그에 사실 모든 걸 다 공개를 했어서 그리고 블로그 이웃분들이랑 같이 해보자고 해서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작년에 또 했던 한 몇백 명이 같이 했던 이런 사례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넣으려고 하면 또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저도 좋은 분들의 뭐 대가들의 얘기도 인용하고도 싶고 사례도 인용하고 싶고 이런저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다 이제 내려놓고 나온 책이 이 책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책 사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애착을 더 받게 되는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더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분이 어떨지가 지금 너무 떨리고 궁금해요. 저는 아까 쓴 대로 서평에서 말했듯이 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사실은 다 보면 어떤 유명한 인용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많은데 그냥 본인의 경험하고 그 생각들이 빠진 경우가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작가님 본인이 다 경험한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썼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고민하고 나름의 답을 찾은 거를 되게 뭐랄까 담담하게 기록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을 보면 이제 1년만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왜 1년만일까? 그러니까 1년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년, 1년 이외에는 그럼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1년이란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1년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정해서 제가 블로그에서 올해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매년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주기가 왜 1년으로 정했냐면은 사람들이 흔하게 새해 목표를 1년 단위로 많이 세우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아 내가 한번 해보니까 1년 정도면 이 정도 성과가 나오는구나를 저도 체험을 해보고 권유를 해드릴 때는 1년을 많이 하고 있죠. 보통은 석 달 정도 다이어리 쓰는 게 지속이 되면 그 이후로는 지속이 되셔서 만약에 1년이 부담스러우시면 100일 정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임다혜 작가님이랑 한 달 동안 그 다이어리 쓰기 인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월까지 계속 매일 쓰고 있어요. 오. 이게 한 달만 인증하는 게 되게 저는 이렇게 남을 의식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붙고 또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니까 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점이 좋던가요? 해보시니까. 저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죠. 제가 하고 싶은 걸. 근데 저는 너무 이상주의자여가지고 너무 이상적으로 세운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애도 잘 키우고 싶고 투자도 잘하고 싶고 다독다독도 잘하고 싶고 막 이것저것 엄청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작가로서도 뭐 맨날 뭐 몇 쓰겠고 했는데 1개월 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 아, 다 못하겠구나. 그걸 굉장히 좀 와닿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이 이거 이렇게 계획 설정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니,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2월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애자일 기법으로 이 책에 나오거든요. 네. 저는 목표 설정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애를 잘 키우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1학년이 됐을 때 굉장히 그 육아 돌봄에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아이가 되게 일찍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지금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되게 느꼈고 그리고 솔직히 투자 공부를 조금 많이 해서
시간에 대한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잘하자. 다독다독은 이렇게 항상 열심히 지속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받아볼 봤을 때 처음에 왜냐면 처음 목표를 처음 받을 때 요즘 또 장이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으로는 뭐 20% 수익을 내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고 블로그 매일 1일 1포 하고 이거를 올해의 목표로 다 세우시는 분이 책 100권 읽어야지 또. 맞아요. 그치. 네, 네. 왜냐면 그런 거 많이. 네, 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막 세우셨는데 왜냐면 제가 그 과정을 거쳐본 결과 다 못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 이거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하나, 만약 A를 잘 키우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 이 과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다 적어보고 한번 해보고 다이어리 적다 보면 아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네 이걸 깨닫게 되면 자동으로 아 내가 뭐뭐뭐는 포기해야지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과정 적는 과정이 없으면은 다 해보고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다 나요. 네. 하나만 선택해서 요거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 어느 순간 다 흐지부지 되고 난 지금 먹고 사는 일만 해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아 내가 왜 떠밀려서 살고 있나 약간 이런 또 자괴감을 들면서 다시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책에 쓴 게 그 부동산 공부 하나만 해도 한 하루의 시간이 부족한 걸 쫙 그때 저희 그 강의 때도 PPT로 한번 하루를 어떻게 살면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니까 뭐 2시간씩 하루 4시간이면 책을 한 권 읽는단 말이에요. 읽고 뭐 포스팅을 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입 시간을 그 주중에 몰래 야근하다가 나와서 경매학원을 갔다가 그리고 책에서 읽은 지역 학원에서 들은 지역을 주말에 남편이랑 임장을 갔다가 휴가를 써서 입찰을 가는 거 뭐 이런 다 해봤는데 부동산 공부 하나만 해도 1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또 주식도 해야 되고 코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채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결국 그러면 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정해야 여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2월에 이제 내가 1월에 다 못한다는 걸 깨닫고 2월에 매일 저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내가 살았던 집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고 되게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속이 되게 안 돼가지고 그걸 내려놓는 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벅차서 내려놓는 게 저는 임다혜 작가님이 자기가 이까지 정하고 그 이상을 딱 내려놓는 그 모습에 되게 좀 놀랍다고 할까? 그게 사람이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작가님은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그냥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는 정확하게 인정. 아니, 인정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 너무 힘들고 약간 행복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정말 원하는 거는 내가 언제쯤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애가 지금은 1학년이지만 계속 1학년은 아니니까 그치. 나는 2년 뒤, 3년 뒤에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처음 발표나 이런 데 했기 2017년이고 계약은 2018년에 했는데 책이 2021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난 이거 할 거라서 그때부터 이거 이 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책을 쓸 거고 이 책이 나올 거야. 그리고 2020년, 19년에는 쓰고 있어. 네. 난 반드시 나올 거야.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1학년이면 나중에 3, 4학년 정도 될 나이잖아요. 내가 정말 할 거고 잊지만 않으면 이게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올해는 이걸 할 거지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 언젠가 한 번 꼭 할 게 뭐 책 내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언젠간 하실 것 같아요. 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고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원하는 자산에 대해서 계산을 못했어요. 그런 계산에 좀 많이 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인테리어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되게 욕심이 커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임다혜 작가는 남편의 수입, 나의 수입,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 다 계산을 해서 그리고 뭐 집안일에 드는 경조사에 드는 비용까지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서 난 딱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살고 거기에 몇 억이 뭐 필요해. 늙을 때 이 정도면 돼. 이런 걸 계산을 한 게 내려놓는 것도 되게 대단하고 왜냐면 끝이 없을 수 있는데 그걸 계산한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가계부를 써서 한 얼마쯤 나가는지 이제
계산이 된 부분도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원래 인생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월 200만 누가 나한테 공짜로 주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거야가 그게 다들 그런 생각 하나씩 하잖아요. 회사 그렇죠. 다닐 때는 누가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 연금 복권할까 그냥 복권할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회사 다닐 때는 뭐 5,600 받는 것도 부족해 보이죠. 사실 집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한 2,300만 누가 주면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 사실 목표는 자산 8억이라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뭘 200만 원만 주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할 때 이 200만 원을 만드는 과정이 앞부분이 이 책의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책도 내고 이걸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취미가 생활도 하고 이 과정을 둘 다 이뤄내는 과정을 이제 책에 담았는데 그래서 자산 목표를 세우고 뭐 이렇게 달성한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뤄내는 도구예요. 그냥 꼭 반드시 얼마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그거였고 그걸 먼저 정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구나를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러면 쪼개서 그럼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네. 네. 지금 몇백 분의 사례를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뭐부터 생각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얘기해도 잘 모르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도 읽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이런 상상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인테리어한 집에서 뭐 예전에는 강아지나 큰 개 키우는 네, 네, 네. 마당 있는 네, 집에 맞아요. 살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적어 보시고 그럼 내가 이거를 어느 동네에서 그러면은 살고 어느 모습으로 살 건지 어느 분은 한강변을 산책해야 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뭐 공원에서 공원이 큰 공원이 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속에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적어보시고 그걸 이제 그럼 어느 동네 정도면 좋겠다고 찾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럼 그 동네는 한 집값이 얼마나 되지? 26억 필요하더라고요. 꼭 강남에서 아니면 과천이야. 그럼 네. 하세요. 과천으로 하면 되지. 이게 네.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네. 내가 과천을 그쵸. 정했으면 과천으로 적고 그럼 거기에 그 조건에 맞는지를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다음 내가 그러면 과천에 이제 정도 집에 살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간격을 좁혀가는 거죠. 현실에 나와 내 꿈에 나와 이제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니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계획을 처음에 세우려고 할 때 어디에서 막혀요?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들어해요? 미래의 생각을 안 하고요. 당장 한 달 뒤 프로젝트, 올해 새해 목표 요것만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년 계획 필요 없다, 네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목표를 세울 때 뭐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할 때가 사람들이 제일 황당해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삐삐를 쓰다가 핸드폰 스마트폰까지 가는 것도 사실 5-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난 지금 즐거운 일을 해야겠어. 지금 필요한 일을 해야겠어. 지금 뭐 당장의 모습도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미래의 목표를 정하는 게 그 앞부분에 굉장히 길게 계속 왜 미래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글을 계속 많이 넣었어요. 네. 네네.